유례없는 폭염에 병열구 피해까지 급성인데 비 피해까지 겹친 농가의 경우 2중, 3중고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세 또한 계속되면서 가을 거제에 나서야 할 농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에 성난 정읍 농민들. 회초리 대신 벼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서름을 토해냅니다. 쌀값 올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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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에 나선 겁니다. 산지 기준 80kg들이 쌀값이 지난해 10월 21만 원대였지만 이달 초 17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12년 전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2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면 하락은 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 지불제도 안 된다. 양곡 관리법 개정도 안 된다. TRQ 재협상도 안 된다. 대북 지원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게 뭡니까? 반면 기름값이나 비료값과 같은 생산비는 대폭 올랐고 가을까지 이어진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 탓에 병열구와 비 피해까지 겹친 상황.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최소한 20만 원의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이 폭락해서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생산비는 폭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올해는 우리 농민들 실질적인 수입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 이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속이 타고 있고. 시청 앞에 줄지어선 농민들의 차량 100여 대는 농협 정읍 시지부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농민들은 쌀을 사들이며 미리 주는 우선 지급금을 현 농협 중앙회장이 공약한 대로 7만 원 선에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쌀값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는 쌀 수입 중단, 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9만 5천 톤이 과잉인데 10만 톤을 격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수요 공급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이 작년에 쌀을, 농협 RPC가 쌀을, 그러니까 벼를 많이 사놔가지고 재고가 많았다. 그러니까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농민들은 또 투쟁을 예고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